아이 뭐야? 아이 뭐 무거? 불가사리인가? 어이씨. 어 뭐야? 불가사리 아닌데? 자, 오늘도 여기서 잠깐 짠락하면서 놀아볼 건데요. 에, 여기가 어딘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겠죠? 암튼, 와, 오늘 날씨가 미쳤습니다. 덥다는 말로는 모자랄 것 같아요. 에, 찜통에서 익어가는 킹크랩의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와, 가만히 앉아있어도 죽을 것 같아요. 어, 대박. 오늘은 혓바닥을 최소한으로 놀리도록 하겠습니다. 에, 이 찜통 속에서 고기도 안 나오는데 혓바닥만 계속 놀리면 수명만 단축될 것 같아요. 에,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꼼짝도 안 하는구만. 썰물 때라 그런가? 에, 아무튼 물 들어올 때까지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뭐야? 아이 뭐 무거? 불가사리인가? 어이씨. 어 뭐야? 불가사리 아닌데? 어이씨. 어 뭐야? 어 개가 올라왔었는데? 어디 있어? 아이 개 한 마리가 올라왔었는데 아 대박 어디 갔어 아이씨 낑겼잖아 저기 다리 보이시죠? 예 다리 잘라먹고 도망갔습니다 어 대박 아이씨 이거 안 빠지네 아 제자갈 에이 어차피 살려줄 건데 어떻게 다리를 이렇게 소중한 다리를 끊고 도망가냐 어? 바보 같은 놈 어 찾았어요 다리 주인 어 여기 숨어 있었네 자 다리 주인 찾았습니다 내 다리 내놔 네 다리 여기지 아이 바보 같은 놈 왜 다리를 끊어먹어 이 멍충아 예,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진짜 잔소리를 안 할 수가 없게 만드는구만. 지금 제 주변 요만큼에서만 뜯어온 낚싯줄이 이만큼이거든요. 예, 다른 것보다 낚싯줄은 정말 아무데나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이 어부들이 버리는 폐그물하고 낚시꾼들의 낚싯줄이거든요. 아이, 진짜 낚싯줄은 버리면 큰일 납니다. 아셨죠? 아이 진짜 인간들 너무하네 아이 진짜 끝도 없이 나오는데 아이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어? 인성들이 왜 이 모양인 거야 이 그지 새끼들 아이 진짜 끝도 없이 나오네 이러다가는 낚시 못하겠는데요 에 낚싯줄 수건은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아이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아이 그지놈들 야이씨 아이씨 또 봤는데 안 주술 수도 없고 이씨. 아이 진짜 이 정도 줄이면 지구 한 바퀴도 감겄다 어? 아 대박 아이 진짜 양심 없는 인간 너무하네 한보따리 이런 줄에 사람도 걸려서 자빠지면 대갈바 깨져갖고 바로 요단강 건너는 거예요 예, 절대로 낚싯줄은 아무데나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발요. 아셨죠? 오늘 우럭 잡으러 온 건데 망했네, 망했어. 딱 봐도 망했네. 아니 뭐 입질이라도 있어야지 텐션 올려갖고 햇바닥이라도 놀리지. 아이 진짜 너무하네. 더위에 기운만 쏙쏙 빠지고. 야이 씨부레 밑걸림까지 있으면 어떡하냐 숨질라 죽겄네
와, 4월 때만 해도 지랭이가 쌩쌩했는데 너무 더워갖고 애들이 전부 영혼이 가출한 것 같아요. 쭉쭉 늘어져가지고. 아, 이러니까 아가미가 안 잡히지. 아이고 얘들아, 정신 차려라 정신. 임무를 다 하고 돌아가셔야지. 안 그래? 입질 있었는데? 제발, 제발, 제발. 작아도 좋으니까 제발, 제발. 아이, 뭐야. 빈바늘이잖아. 어디 갔어? 아이씨. 아이, 7월 첫 달부터 생꽝으로 시작하네요. 날씨도 더운데 고기도 못 잡으니까 기온도 쏙 빠지고 영혼도 쏙 빠지는 느낌입니다. 암튼 오늘 시방에서 꼴값 한번 해봤는데요. 다음에 돈 많이 벌어서 동해안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여러분 안녕. 조나단도 안녕. 다음에 만나요. 아유, 힘들다, 힘들어.